그럼요. 뭐 특히 이제 가상화폐는 참 정말 저 정말 아픈 손가락인데요. 돈이 너무 넘치니까 그런 것들이 재테크 수단을 찾다 보니까 찾던 사각지대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시장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안돼 있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유동성을 거둬들이면 가상화폐 쪽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줄어들거든요. 전 분야.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실물 쪽에서 더 펑크가 금리를 어디선가 또, 올려서 금리를 올리고 조정하면 조정하는 거는 가상화폐 쪽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과 자영업자들 기타 다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대출 자금 금리, 없잖아요. 고금리 정책 내지는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정책은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차별적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소리 나는 분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 능력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상화폐 혹은 정확히 하면 크립토 에셋, 암호 자산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랬으면 왜냐하면 화폐로 보면은 그게 결제 수단인데 이건 뭐 너무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결제 수단으로 쓰긴 어렵고 자산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암호 자산. 예, 크립토 에셋이죠. 예. 네, 암호 자산인데 암호 자산 자체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좀 비유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면 개 같은 개념으로 일단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학자라서. 근데 이제 지금 그게 확 커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거래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래량도 많아지고 볼륨도 많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뭐 이더리움도 나오고 막 왕풍이란 말이야.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시장을 정비를 해야죠. 예, 근데 정부는 시장은 정비 안 하고 세금부터 걷겠다고. 네, 과세. 개하는 사람들한테 세금부터 걷겠다고 그래놓고 개 깨지면은 몰라라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잘못된 거죠, 순서가. 시장 정비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잘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세금 얘기를 해야죠. 시장을 정비한다는 것은 우선 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예를 들어 신고를 한다거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 중에서 네 개는 이제 실명 확인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 거래소한테 은행이 야 정보 줘 그러면 거기에 돈 집어넣은 사람 정보를 다 주더라고요. 이네 개는. 근데 나머지는 정보를 안 주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뭔 돈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거래소 계좌 하나에 딱 있고 그 안에 벌집 계좌라고 부르는데 벌집처럼 벌이 여러 마리가 쫙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자기들이 그냥 거래소 운영진들이 장부 만들고 있어요. 1번부터 100번 투자자 1억 뭐 5천 이렇게 적어놓고 이분이 잃으면은 8천 뭐 이렇게 적고 이런 식이죠. 그 안에 있는 돈은 하나의 거래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들어와 있고. 그런 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이제 말 24일까지 그걸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9월 24일까지 이제 기다리면 안될것 같고 조금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책임 있는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처럼 세금 거두겠다는 소리는 해놓고 시장 정비는 이렇게 저 뒤로 밀어놓고 기획재정부 담당인지 금융위 담당인지도 안 정해놓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세금을 거두려면 자기 의무가 국가가 먼저 의무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세금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 시장 정비도 안 해놓고 세금부터 얘기하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화를 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화를 돋궜다. 예를 들어 개가 깨졌다고 할때 그거 어떻게 그래 국가가 물어주겠습니까? 사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이 거기 있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적 영역이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공적 영역으로 완벽하게 들어와 시장이 정비가 돼 있느냐 할때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골치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자꾸 미뤄놓은 거야, 자꾸. 말로는 4차 혁명 뭐 떠들면서 이런 거 하나 주무부처 하나 안정한 채 시간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알아서 조금씩 하고 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별로 투자자 숫자도 줄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그냥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고 이러니까 돈이 몰리니까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그 사적 영역을 완벽한 주식 수준의 공적 영역까지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 중간쯤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당분간은. 예. 그리고 세금 문제는 조금 이제 정비되는 거를 전제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시장의 작전행이라든가 미공개 정보 문제, 그다음에 이상한 돈들. 예. 중국 돈 이런 거 포함해서 이상한 돈들이 시기를 통해서 그런 시기에 오는 돈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예, 실명 확인의 문제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장이 가져야 할 아주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좀 일단 충족시키는 게 1단계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머지는 이제 맡기는 수밖에 사적 영역이죠 거기서부터는. 왜냐하면은 길은 좀 내주고 정비해주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이미 다니고 있어요. 뭐 정부가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만큼만 다니는 것만큼만. 새로운 자산 플랫폼으로 인정을 하긴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막 장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니는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우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손실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여지가 주식시장.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폭삭 소리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하지만 만일 정비가 조금 되고. 이상한 돈에 대해서는 적어도 차단이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비돼 있다고 할 때는 그때 손실 본 거는 어떻게 정부가 메꿔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은성수 위원장이 좀 이번에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데 근데 본질적으로 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그 정부 자기 책임을 안 하고 민간 자기 책임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건데 정부가 자기 책임을 찾아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민간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이 나눠질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할 건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공적 영역과 완벽한 사적 영역 한 중간 정도에 있는 놈이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정체도 좀 파악되고 어떤 그 솔루션이 좀 그 해법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너무 조바심하기보다는 민간을 좀 인정을 해주고 정부는 정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세금부터 걷겠다. 이거는 도대체 좀 아주 그 안 좋은 예 그렇게 그 민간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세금부터 걷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좀 유의하고 예 좀 이렇게 잘 그 영역을 잘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여태까지 했던 기록들이나 상황을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이거를 누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커졌고 인정을 해줘야죠. 저는 뭐 이제 우리 참가자들이 어느 날 이제 좀 뭔가 생각을 이제 더 바뀌는 날이 오면은 이제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싹 바뀌면요,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게 있는 거냐. 예. 진짜 내 컴퓨터에 있는 건지도 모르게 내 컴퓨터로 안 들어오고 거래소에 있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 디지털 사이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메타버스니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뭐 전부 인정하는 거죠. 뭐 그 사이버 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래서 뭔가 생각의 문제 같아요. 그런 아주 그 기로에 서 있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그 상당히 그 굉장히 그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의 기점에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된다와 안 된다를 함부로 지금 그 지금으로서 유추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좀 인정하고 조금 좀 지켜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정치권의 제도적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어떤 아니 뭐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저기 저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자금 세탁은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런 것들의 통로가 되면은 이건 금방 죽어요. 그러면 예, 자금 세탁이 너무 심하면 뭐 그야말로 무슨 이상한 자금의 통로다 이러면은 이제 그건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렇기 이게 때문에 지금 100% 실명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걸 내버려 두면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가장 우선적인 건 법적 제도 정비로서 실명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의 흐름 투명하게 돈의 흐름 돈의 흐름 그렇죠. 일단 돈들이 이상한 돈은 배제하고 그 검증된 돈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일단 실명제를 하려면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아까 9월 24일 말씀드린 대로 벌집계좌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